정말 나랑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할 말이 더 있나? 서로 목적은 확실하잖아. 설마 엔젤라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나의 손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넌 그저 네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난 것뿐이야. 너야말로 이런 짓을 벌이는 주제. 이런 짓이란 게 뭘까? 올바르지 못한 짓? 난 그 올바르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올바른 상식이란 걸 안고 있어서 발전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잖아. 뭔 헛소리야. 흔히 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이야. 시간은 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까? 그건 너희가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대체 그게 왜 올바른 걸까? 올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이런 걸 정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선을 정해놓은 무언가의 존재가 있기 때문 아닐까? 올바르다고 하는 건 왜 인간의 욕망을 제약하려는 거지? 왜 더 발전할 수 없게 하느냐는 거야. 난 의문을 품었지만 곧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렸어.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도시 전체에 알리려고 해. 네 개소리를 정리하면 그 틀떠이만 없어도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군. 아니, 가능할 거야. 불가능하다고 이미 틀을 잡고 의심하니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이 틀만 없다면 끝없이 비상할 수 있어. 이건 가정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악단이 지금 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으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너도 네가 안고 있는 고통을 없애고 싶을 뿐 아닌가? 나와 도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젤리카를 앗아간 엔젤라를 짓밟고 싶을 뿐이잖아. 내가 너랑 같은 줄 알아? 하나는 제대로 보고 둘은 볼 줄 모르는구나. 난 내 아픔을 고스란히 대답해주려는 게 아니야. 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몰라. 내게 있어 하나뿐이었던 빛을 두 번씩이나 빼앗겼으니 아주 잠깐은 그 피아노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 절망, 집착, 분노, 슬픔. 하지만 곧 그 감정들은 허무하게 흩어졌지.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 내가 널 잃은 게 정말 비극이었을까? 누가 이를 비극이라 정의했을까? 넌 아직도 분노의 눈이 멀어있지만 난 이제 그런 감정들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지금조차 안젤리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끈덕지게 매달리는 주제. 아니야, 롤랑. 난 곧 이 연주와 함께 안젤리카를 보내주려고 해. 누구처럼 추하게 난동부리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지. 안젤리카가 더러운 목적을 위한 명분이 된다는 건 이제 끔찍한 핑계에 불과하니까. 그걸 깨달은 인간이 추모곡이니 뭐니 구차한 핑계나 늘어놓고 있군. 인간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연주를 시작하는 거야. 이 연주는 나의 마지막 깨달음이 될 거고 동시에 모두가 이 깨달음을 알게 될 테지. 더불어 안젤리카를 위한다는 일은 이 장송곡이 마지막일 거야. 네 말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네. 너무 헛소리라 그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에 재밌는 거 아니겠어? 난 앞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쫓을 거야.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의 그 힘을 손에 넣어야겠지? 정겨웠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아직도 그 장갑에 정말 역겹네. 닥쳐.
어떻게든 저 또라이 집단을 막았군. 책들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힘을 지닌 것 같고. 이곳이 종착점인 거지. 축하해, 엔젤라. 드디어 끝났네. 인간의 몸까지 얻었고, 이제 더 기계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 이제 나는 자유야. 빛은 다 모였으니까. 온전한 인간의 몸. 그리고 자유를 얻었지. 덕분이야. 고마워. 룰랑. 빛 속에서 내 책을 꺼내기만 하면 돼. 좋아. 그럼 나도 이제 끝낼 수 있겠네. 엔젤라. 이제부터 내가 뭘 할지 알겠지? 역시 도서관으로 온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룰랑. 그래,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어. 그렇구나.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난 너에게 보기 좋게 이용당한 거고. 억울한 듯 말하면 섭섭하지. 농땡이 피운 적은 없다고? 철저히 네가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내 모든 걸 걸고 널 도왔어. 아무리 적게 쳐도 서로 이용한 거지. 그래서 성과는? 충분해. 도서관에 온 이유는 피아니스트 같은 뒤틀림이 만들어진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 일의 장본인이 누군지 궁금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원인은 엔젤라, 너였지. 네가 마지막에 발버둥 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럼 왜 바로 나를 막거나 죽이지 않았어? 첫 번째, 처음 널 봤을 때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두 번째,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세 번째, 네가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가장 큰 상실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지금 넌 완전한 인간의 몸. 고통도 죽음도 확실히 받을 수 있지. 더불어 너도 나름의 큰 아픔과 좌절, 그리고 상실을 겪었다는 걸 알았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하는 너를 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 네가 다른 답을 택한다면, 아주 만약에 그랬다면, 나도 다른 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아니더군. 네가 백만 년 동안 견딘 아픔에 비하면 내 아픔은 별것도 아니겠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지? 난 그날 빌어먹을 피아노 앞에서 맹세했어. 내게서 세계를 앗아간 도시에 반드시 같은 상실과 좌절의 슬픔을 안겨주겠다고. 너처럼. 그렇다면 내가 겪은 고통은 누구에게 보답받아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같은 아픔을 겪게 하는 것밖에. 나에게 그 답을 묻는 거야? 알았다면, 그리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딴 개짓거리를 하진 않았겠지. 그래도 한 가진 확실히 알아. 피를 피로 씻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엔젤라, 넌 반드시 나와 같은 슬픔을,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겪어야만 해. 넌 내게 있어 전부였던 안젤리카를 앗아갔어. 난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아는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오랜 친구를 내 손으로 직접 죽였지. 이 순간을 위해 네 옆에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웃었던 거야. 우는 모습은 낯선해. 이제 그딴 개지랄도 끝이야. 반드시 내 모든 걸 걸고 네가 상상도 못할 온갖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그것도 자유로 내디디기 한 걸음 전에 말이야. 모든 걸 빼앗고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겠어. 난 그저 내 고통에 보답받고 싶을 뿐이야. 뭐야, 그
그 약한 모습은 마지막에 와서 없던 망설임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지. 그럴 리 없어. 넌 힘과 지식, 그리고 제대로 된 삶과 생명을 얻었으니 그저 손에 쥔 걸 놓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난 적어도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을... 넌 빛을 탈취할 때와 같은 논리로 대가라는 명목하에 도서관에 찾아온 자들을 죽였어. 그로 인한 인과조차 고려하지 않고 말이야. 넌 본인 이외의 사정에 대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니까. 하지만 비난하지 않아. 비난할 수 없지. 그래, 그게 도시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러니 나도 철저히 도시 사람으로서 널 죽이겠어. 난 널 죽이고 복수를 취하고. 넌 날 죽이고 자유를 얻으면 돼. 서로 원색적이고 간단한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맞서면 되는 거야.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유와 복수를 향한 욕망만 품으면 돼.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심연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날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아, 고통이여.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겠기에 나는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 너를 알겠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너는 가난한 내 마음의 화롯가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을 닮았다. 나의 고통이여. 너는 더없이 사랑하는 연인보다 다정하다. 나는 알고 있나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우리라.
역시 도서관으로 온 건